영접방 많이 안 넣고 백패드가 안 나온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백패드를 많이 넣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필수 조건이 뭡니까? 영접방이 들어가야 돼요. 중력을 좀 거스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이 아크의 세기도 있지만 터치 압력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좁은 갭을 사용했을 때 변형도 덜 발생하고 영접의 속도도 조금 빨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좁은 갭을 사용하는데 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이 좁은 갭 오버헤드 누르기 용접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준비하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좁은 갭 짤짤이 뭐 용접하기 뭐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좀 여러 편을 좀 선보인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영상 중에 특히나 좀 어려워하는 이 오버헤드를 조금 용접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설명이 끝난 후에 영상을 조금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좁은 갭 오버헤드 누르는 용접을 설명하기 전에 이 좁은 갭의 우선의 기준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조금 설명하기 좀 쉽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좁은 갭이라는 거는 저희가 사용하는 용접봉 와이어가 주로 2.4mm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2.4mm보다 2.4mm 이하의 갭, 2.4mm 이하의 갭이면 한 1mm에서 한 2mm 정도 되겠죠. 요 정도 갭 혹은 뭐 1mm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 갭을 일단 좁은 갭이라고 가정을 하고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좁은 갭 누르기의 원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좁은 갭을 좀 이해하기 쉬우려면 우리가 배관 제작장, 배관 샵장, 우리 배관 공장이나 이런 공장에 가면 중력에 의해서 용접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림을 좀 그릴게요. 배관 공장이나 제작장 가면 우리 로테이터나 턴테이블, 포지셔너 등의 이제 회전체의 공구를 이용해서 중력을 이용해서 용접을 하게 됩니다. 좁은 갭을. 근데 이 배관 공장이나 제작장에서 좁은 갭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변형을 방지하고 용접 속도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좁은 갭을 일부러 사용하게 됩니다. 좁은 갭을 사용했을 때 변형도 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접의 속도도 조금 빨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좁은 갭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필드 용접에서는 치부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좁은 갭이 좀 발생하게 되죠. 자, 여기서 좁은 갭을 누르는 용접을 하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선에 중력 때문에 틈이 좁죠. 좁은 상태에서 위에서 용접을 하게 되면 백패드가 형성이 되어서 이 아레스라와 아레스라가 함몰이 되어서 중력에 의해서 백패드가 형성이 됩니다. 보통 배관 제작장이나 샵 같은 데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중력을 이용한 회전체 공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백피드를 넣을 때부터 백피드를 아주 작은 양을 넣은 뒤에 핫패스나 필패스를 이용해서 조금 더 넣어서 이 스탠다드 백피드의 높이를 조금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백피드를 이제 중력에서 눌려서 용접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할 영상은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좁은 갭이지만 이 위복입니다. 위복이라는 거는 이제 전자세를 말하는데 여기서 지금 중력 때문에 중력으로 용접을 한다고 했는데 제목은 위복이에요. 위복이는 중력을 거슬러야 된다는 소리인데 사실은 이게 의미를 뭐 중력으로 따지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따지는 것보다 이 위복이 용접 방법은 요거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요걸 하나 그리고 이제 파이프를 한번 그리면 실제로 배관을 봤을 때 이제 위복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위복이죠. 요 부분부터는 이제 버티칼이고 요 부분은 이제 오버헤드가 됩니다. 이제 요 구간을 용접하는 방법을 지금 이제 좁은 갭으로 용접하는 걸 설명을 드릴 건데 실제로 요 구간에서 용접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 누르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처음에 샘물 용융지를 형성을 하는 게 지금 핵심 포인트인데 용융지를 형성할 때 이 양쪽에 이 RS라가 확실하게 녹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녹고 우선에 백피드를 용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선 용접봉이 와이어가 들어가야 되죠.
용접공 많이 안 넣고 백피드가 안 나온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백피드를 많이 넣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필수 조건이 뭡니까? 용접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초보들 기준에서 용접공이 백피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용접공이 우선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우선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용접공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확인하기 이전에 이 오버헤드 백을 넣기 위해서는 예열을 해야 됩니다. 예열. 신호를 좀 줘야 되는데 처음에 용융지를 형성해서 예열을 한 뒤에 용융지가 어느 정도 열이 받은 뒤에 와이어를 한번 넣어봐요. 투입시켜봐요. 와이어가 투입시켰을 때 와이어가 딸려 들어간 느낌이 날 거 아니에요. 딸려간 느낌이 났을 때 요거를 넣어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열을 받으면 백피드가 퍼지기 때문에 일정 구간이라고 설명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말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구간 RS라와 용융지가 충분히 형성이 된 뒤에 와이어를 투입시켜서 신호를 확인합니다. 그럼 용융지가 열이 받아서 백피드를 넣었을 때 백피드가 자연스럽게 와이어가 투입이 돼서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조금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의 이론상 좁은 갭 용접할 때 특징이 뭐였어요? 좁은 갭을 용접할 때는 더 좁게 용접하라고 하죠. 뭐 모재에 열도 많이 줘야 되고 백피드도 밀어넣어야 될 와이어를 또 밀어넣어야 될 타이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치 간격은 좁을수록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텅스텐 길이도 기존보다 조금 짧을수록 더 유리해요. 왜냐면 이 방금 얘기했던 중력을 좀 거스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이 아크의 세기도 있지만 토치 압력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래서 텅스텐 길이도 조금 짧은 게 유리하고 그래서 용접을 했을 때 와이어를 투입해서 백피드가 밀려가는 느낌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용접이 되게 어렵진 않아요. 그때부터 같은 타이밍으로 유지만 해서 용접을 쭉 하게 되면 백피드가 조금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나중에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이어 위치가 우리 기존의 백피드를 넣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갭이 좁다 보니까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옆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것보다는 우리 키홀 반키홀 용접하듯이 약간 밀어서 용접하는 방식으로 와이어가 들어가는 게 더 잘 쌓여요. 용접봉 느낌도 더 정확하게 나고 그 다음에 용접봉이 이 와이어를 투입하는 손끝으로 들어가는 전달되는 느낌이 확실하게 나는 거를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조금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설명이 조금 다소 두서는 없었긴 없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좁은 갭을 용접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되는 영상이 뭐 되었으면 좋겠고 뭐 남은 시간 영상 한번 보고 금요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et's go. Yeah.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 like a magnet, lose, won't have it till I'm doomed in a casket. I ain't playing, got a weird mind. If you work 8 hours, I'ma work 9. If the shit tastes sour, you should taste mine. I'ma stay in power for a long time. Get up, nah, I ain't a quitter. Toss me the ball, I'm a really big hitter. Big picture, I'm a straight killer. Rising the song to the highest bidder. Got juice, got gas, I'ma move fast. New shoes, new tracks, like who's that? I'm new, come back, better than last. Yeah, it's a new me, never gonna look back. Never gonna look back. Cause damn, I was built to last. You move slow and I move fast. And that's facts. Only I can make a change. Slowly take a step today. I will never be the same. Cause that's what it takes. I take shots to the top, okay.
get back.